우리 YMS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요. 오빠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이고 명훈이 왔어요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저도 왔어요 삼촌. 삼촌이라니 회사에서는 대표님이라고 해야지. 알겠어요 김민경 매니저. 죄송합니다 대표님. 그래 그래 둘 다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. 네. 아 오늘 진짜 최고였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 너도 고생했어. 근데 너 요즘 고생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내가 선물로 신발 하나 사줄게. 진짜요? 너 290mm 신는 거 맞지? 제가 발볼이 좀 넓어가지고. 그래? 그럼 300mm로 넉넉하게 살게. 310이나. 감사합니다. 그래 앉아 앉아. 네.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. 그래 너 이번에 감기 크게 걸린 것 같더라. 지금도 기침이 계속 기침이 잘 안 왔음. 오빠 지금 뭐 하십니까? 나 여기 피곤해서 좀 쉬고 있을게. 예 알겠습니다. 아니 어디서 이렇게 찬바람이 태풍이 들어오고 그러구나 이거. 민경아 너 잠깐 이리 와봐. 예. 명훈이 또 자는구나 바닥에서. 너 말이야 명훈이 얼마 전에 그 과자 CF 찍기로 했잖아. 그래서 과자에서 그거 먹어보세요 하고 여기다 네 박스 갖다 줬던 거. 예. 내 관리 잘하라 그랬지. 다 어디 갔어? 다 어디 갔어? 제가 다 안 먹었습니다. 내가 먹었어. 예? 관리 잘하라고 했잖아. 나를 관리 잘했어야지. 먹을 거 보면 이성 끊기는 거 몰라. 정말. 너 그 회사 가서 과자 잊어버렸다고 또 달라 그래. 그럼 줍니까? 줄지도 몰라. 가봐 빨리. 알겠습니다. 그래. 오빠 과자 받아오겠습니다. 명훈아 민경이 갔어요. 갔습니까? 진짜 민경이가 내 조카라서 하는 말 아니라 진짜 애 차박고 괜찮지 않니? 너희들이 잘해보면 안 돼? 네가 남자답게 먼저 고백해. 저 여자입니다. 갑자기? 네. 네가 여자라고? 응, 오빠. 에이, 아닌데. 너 오전에도 나랑 같이 사우나 갔다 왔잖아.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오전에는 남자고 오후에는 여자예요, 오빠. 그게 말이 되나? 응. 그래, 뭐 개인 사정 복잡한데 물어보면 안 되지. 그래, 언니 수고했으니까 쉬어. 잠깐. 그래, 언니.